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 이런 안보 문제 빼놓고는 저는 모든 문제는 경제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제목이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제목입니다. 21년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배, 복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생각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IMF 위기 이후에 20년 만에 IMF 위기 못지않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 경제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혁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의 주체는 재벌 대기업의 3세, 4세 경영자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혁신, 또 기업가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벌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도록 부실화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혁신의 주체는 우리가 9988이라고 하는데 사업체 수의 99%, 일자리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여기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장의 새로운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곧 1%대, 0%대,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대로 가고 저성장이 저출산하고 결합이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 이런 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벤처 이쪽에서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딱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입니다. 저는 노동복지공약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느냐, 저출산 대책 정말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육아휴직이나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 이런 노동정책, 육아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개인의 노동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 경제공약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안철수 후보 말씀하실 차례죠. 저는 오래전부터 중부담 중복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19에서 20% 정도, OECD 평균이 26%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0.5%포인트씩 0.5씩 올려가지고 2021년이 되면 지금 19.5%에서 21.5%의 조세 부담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고 제 집권 5년간에는 조세 부담률을 지금 19.5에서 21.5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 세수 증가분하고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공약들 200조 원의 그런 여유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명목 법인세율 25%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3% 인상하고 대신에 그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의 총 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없는,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원칙이 지켜지는 기업,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 지금 최소한 그 수준보다도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3%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가지고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급여를 결국 주도록 하는 유인책 아니겠습니까?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인세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후보님이나 저나 5년간 200조 원이 듭니다. 공약하려면요. 그런데 안 후보님 중부담 중복지라 그러시면서 중부담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그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안 후보님은 이 200조 원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저 여러 번 또 밝혔습니다. 예. 우선은 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육아휴직 3년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3년이 연속된 3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갈수록 경력 단절의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굉장히 그 받는 입장에서도 어머니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도 그 3년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여성 노동자들을 그 취업을 하는데 좀 주저할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 후보님, 제가 재정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데요. 안 후보님 말씀을 보면 200조 원이 어디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그 방법이 안 보여요. 안 후보님 말씀, 안 후보님 말씀은 박근혜 정부의 정수에 묻는 복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한 80, 90%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드리고요. 육아휴직 3년은 당장 3년을 다 쓰라 소리가 아니고 모든 중소기업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교사들은 이미 육아휴직 3년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 3년을 고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공기관은 가능합니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모보험이라는 걸 만들어드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4대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서 대체인력 경비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칼퇴근법 관련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지면 안 될 텐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 유승민 후보 시간이 다 초과가 됐고요. 자, 안철수 후보께서 14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아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재원은 원칙이 1, 2, 3, 3단계입니다. 우선 재정 효율화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효세율을 정말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증세한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차례는 홍준표 후보죠. 자, 홍준표 후보와 네. 유승민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후보님들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그럼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 세계 최저로 내렸습니다. 20%나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또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정세를 하자고 하는 거는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거는. 그동안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건 홍보님 잘 아실 거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금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2008년하고 한 2015, 16 이렇게 기업들 사내 유보금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투자는 안 하고 사내 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게 투자 증대로 연결된다는 그거는 그런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많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유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뭐 우리 경제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다 강성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아, 일자리도 그렇죠.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 노조,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 노동계층에 대해서 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대기업의 강성 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호우머닝 것처럼 우리 경제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예컨대 경영권 승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혁신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97년에 그런 위기를 맞아놓고 정신 차리고 20년 동안 진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주력 업종에서 나타나는 위기들을 보면 혁신 안 한 겁니다. 그 재벌 경영자 총수들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삼성이 혁신을 안 했으면 일본의 소니나 그 샤프 이런 걸 눌렀겠습니까? 삼성이 계속 혁신을 하니까 그래 눌렀죠.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그동안 20년 동안 혁신에 굉장히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를 아까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상시직,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돈을 그냥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로 채용하는 그런 아예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사유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기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이 원칙 지난 10년 이상 해봤는데 비정규직 문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을 기업이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우리 말씀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강성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홍우모님 방식으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강성 기종 노조가 3%도 안 되는 이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 시장을 전부 지금 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불황기에 정세를 내가지고 퍼주기 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세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간 나라가 아일랜드하고 영국입니다. 우린 그 경험을 잘 봐야 됩니다.